광주 동구가 행안부가 조치하는 다산 목민대상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17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행정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기초자치체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상인 2022년 다산 목민대상에 동구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구는 높은 국민권익위의 창렴도 평가와 동명 공동체 상생협의회 골목상권 상생 모델, 기본 복지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